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에서 계속해서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실적 발표한 곳 또 한 곳이 있죠. 바로 롯데케미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홍선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와는 이제 처음으로 대담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롯데케미칼이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실적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지금 주가도 계속해서 침체기를 겪고 있는데 침체기 일단 주가의 침체기는 언제 저희가 탈출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적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면은 어제를 기준으로 이제 실적이 다 발표됐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금호석유, 그다음에 뭐 LG화학, 하나솔루션, 대한유화,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안에 보면은 화학 부분 있고 S-OIL 부분에 화학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이렇게 쭉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체적으로 화학 부분의 실적을 보면 어떠냐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 이제 기초 소재 쪽에 있어요. 기초 소재는 45억 명의 그 아시아 인구를 그 기반으로 이렇게 매출을 일으킵니다. 수출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45억 명이 아직도 소비가 이렇게 크게 확대되지는 아직은 않았구나. 그런데 이렇게 딱 바닥은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은 잡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저점은 잡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제 첨단 고부가 산업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여기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보면은 그게 이제 시장에서는 뭐냐면은 이게 최고의 저점이 지금일까? 아니면 조금 더 있어야 되나? 맞아요.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런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지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화학이라는 게 이게 점진적으로 상승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재고 확충이 들어가기 때문에는 급격하게 이렇게 재고 확충이 들어가면서 가수요까지 발생해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좋게 생각하면은 더 떨어질 것도 없겠구나 이제 계속 바닥이 있구나. 그런데 지금 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보면은 성장 전략이 보면은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보면은 화학 기업들이 대부분 다 보면은 45억 명의 그 아시아 인구를 바탕으로 하니까 이게 약간 중진국 대열이잖아요. 네. 중진국 또는 약간 더 그러니까 수요가 좀 떨어지는 소득 국가 떨어지는 국가를 하다 보니까 범용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예, 앞으로 가야 되겠다. 미국이나 유럽을 상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첨단 고부가 아니면 아시아 인구 중에서도 첨단 고부가를 소비하는 고부가층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바꾸고 있다. 두 가지 경우. 첫 번째는 실적이 그래도 6개 기업들, 7개 기업들 실적을 보니까 턴어라운드 하고 있더라. 두 번째는 다들 고부가로 바꾸고 있더라. 그 안에서. 롯데케미칼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분기보다는 실적은 좋아졌어요. 소폭이나마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는 것만큼 화끈하게 찍어주지는 못했다는 그런 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화학은 언제나 V자 반등을 하기 때문에, V자 상승을 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 한 번만 보겠습니다. 뭐냐면은 미국 주가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웨스트 레이크 케미칼하고 제가 롯데케미칼을 비교를 하는데, 이 보면은 이게 큰 그림 보면 20년 동안 보면은 붉은색이 항상 위에 있었죠, 그죠? 붉은색이 이제 롯데케미칼이죠. 예, 시가총이 위에 있었고 미국의 웨스트 레이크 케미칼이 그러니까 원래는 보면은 과거 한 15년 동안 보면은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아시아에서 공장을 지으면은 화학 공장을 지으면은 소비도 많아지면서 뭐 매출액도 올라가고 이익도 올라가면서 항상 앞서 있었던 거예요. 앞서 있었던 거고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뻗어가지 못한 형태였는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보면 격차가 확실히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미국도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이 고금리의 영향을 받아요. 뭐냐면 화학 같은 경우는 고금리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웨스트 레이크 케미칼도 실적은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선반영해서 많이 올라간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의 화학 기업들을 보면 지금 다 주가가 좀 안 좋잖아요. 안 좋은 게 뭐냐면 고금리 영향을 받아서 현재 진행형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고금리 영향 때문에 주가 내려가 버렸고 미국 같은 경우는 고금리에서 중금리로 떨어질 거잖아. 그리고 계속해서 첨단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선반영해서 저렇게 뭐 매출액 대비 예를 들면 저희가 1.4배 정도 받거든요. 100이면 1.4배 받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00이면은 이게 지금 보면은 0.2, 0.25배 이렇게밖에 받지 못해요. 격차가 많이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제가 볼 때는 붉은색을 잘 봐야 된다는 롯데케미칼뿐만 아니라 한국의 화학 기업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저점 수준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V자 상승을 해도 오늘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V자 상승에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그냥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주가에서 중요한 부분이 펀다멘털, 기업 실적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말씀해주셨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좀 나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조금 부진한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데 보시면 금호석유 뭐 큰 폭의 흑자를 냈고요. LG화학의 화학사업부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점 정도면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 그러니까 실적을 좀 보면 되는데 원래 보면은 화학 부문이라는 게 영업이익률이 그 평균적으로 보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밑에 보면은 이제 숫자가 있는데 마이너스 한 2.5% 정도 나왔어요. 네. 단기 순이익률이 그래서 보면은 이 밴드가 보면은 25%에서 2.5% 사이의 밴드 안에서 움직이는 게 화학 부문이에요. 화학 부문인데 지금 그 한 3% 정도인데 마이너스 3% 정도인데 2.5%면 거의 저점 수준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금호석유처럼 금호석유는 실적이 참 잘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의외로 보면 다른 기업들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내려가 버리는데 주가가 내려가 버리는데 저도 의외라고 보는데 전혀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바닥을 찍고 확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2.5%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점 수준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올라갈 때는 또 무섭게 올라갑니다. 왜냐니까 보시면 알겠지만은 실적 때 늘 보면 알겠지만은 이런 중국의 정설 물량들이 2024년 올해하고 내년에 많이 줄어요. 그래서 많이 줄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공급한 물량을 가지고 공급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수요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지금 시장 금리는 실질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고금리에서 중금리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적 자체가 바닥에 도달했는데 이게 확 돌아서는 모습이 언제 보일지 이제 그런 걸 염두할 필요가 있다. 저는 임박했다 보고 지금. 임박했다고 보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첨단 소재 부문, 그러니까 고부가 쪽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롯데케미칼도 첨단 소재 부문에 좀 주력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한국의 화학 기업들이 이제는 뭐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바꾸는 건 5년 전부터 바꿨어요. 많이 네. 바꿔가지고 지금 고부가 산업이 한 51% 정도 되는데 두 단계를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고부가를 하는 미국 같은 경우 대표적인 기업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린데라는 기업이 있고요. 예를 들면 산업용 가스, 특수가스를 만드는 화학 기업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듀폰 같은 기업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전자재료라든지 수처리 산업, 옛날 같으면 제일모직이라든지 삼성정밀학 같은 그런 형태의 이런 기업을 하고 있는 듀폰이 있어요. 듀폰이 나일론을 만드는 최초의 기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범용해서 고부가로 갔잖아요.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매출액 대비 6배를 받아요. 6배에서 7배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0.2, 0.3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적을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롯데케미칼 그 2022분기에 보면 면은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분기에 보면 한 1조 1천억 나오는데 그 영업이익률이 7%대까지 올라갔어요. 네. 물론 린데 같은 경우는 20%대가 올라. 그러니까 보면 첨단 고부가는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은 중국이 없는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중국도 하지만은 이게 턴키 베이스로 해가지고 돈을 주고 갖다 다 증설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45억, 78억 중에서 고부가에 집중하는 쪽으로 계속 바꾸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실적은 기초 소재 쪽에서는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게 기초 소재에 주목하면은 그 저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부가는 이게 턴어라운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부가를 잘 봐야 되는데 근데 매출액이 1조 1천억이면 거의 연간 기준으로 하면 5조까지도 오는 거잖아요. 5조면은 만약에 예를 들면 뭐 린데라든지 듀퐁의 밸류에이션 중간쯤을 주면은 뭐 3배를 준다 이래 되면은 뭐 금마이도 뭐 15조 가치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듀퐁 정도 이익률보다 더 높아요, 저게. 그럼 듀퐁이 지금 한 3배 정도 받고 있거든요, 매출액이. 그러면 저게 한 5조다 그러면 15조의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기초소전에 제로로 놓더라도.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고부가 쪽을 집중하면 그래도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고부가 쪽에 좀 집중을 하려면 투자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뉴스 보도가 된 걸 보면 설비 투자 규모를 올해 3조 원에서 내년에 1조 7천억 원으로 좀 줄이겠다, 투자를 순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칠 일은 없을까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롯데케미칼은 첫 번째는 그 범용 공장이 어디냐면은 범용하고 고부가하고 이제 겹쳐져 있는데 일단은 대산을 그러니까 여수를 중심으로 발달돼 있어요. 우리나라 여수, 그다음에 대산, 그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이렇게 미국에 있어요. 휴스턴에 이렇게 네 군데. 그리고 나서 인도네시아에 짓고 있거든요. 그게 인도네시아 짓는 것만 해도 5조 원짜리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내년에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이 기초 소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첨단 고부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고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조 원에다가 그 다음에 롯데 정밀화까지 합치면은 뭐 7조 원까지 밸류에이션 올라가니까 매출액이 올라가니까 연간 기준 올라가니까. 그래서 보면 앞에 부분만 기초 소재고 뒤에 부분은 다 고부가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기초 소재는 이렇게 매각 계획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 공장 같은 경우, 그다음 파키스탄 공장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공장도 제가 볼 때 포함해서 이런 기초 소재들은 소재를 그러니까 투자를 줄이든지 아니면은 지분 투자를 받아서 뭐 예를 들면 중동하고 협업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제 생각에 그런 식으로 이제 단단하게 가져가는 거고 왜냐하면 45억 인구가 쓰는 거는 크게 되거든요. 레버리지는 높아지거든요. 수요가 올라갈 때.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도 중국이 못 따라오는 거 있잖아요. 인도가 못 따라오는 첨단 고부가 쪽으로 아까 영업이익률 7%대라고 그랬잖아요. 듀폰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고부가로 바꾸기 때문에 이런 매각 뉴스에 주가 제가 볼 때는 그 상방향으로 틀 공산도 많이 큽니다. 어제도 뭐 이렇게 준비 중에 있다고 발표했으니까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산 경량화 전략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 뭐 구조조정 이야기도 들리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거 연결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 화학 산업이라는 게 옛날에는 보면 범용을 많이 했잖아요. 네. 범용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이제 중국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보면 이제 반도체를 이제 본 거죠. 반도체라는 미국 기업들 M7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 고부가 쪽을 들어가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부가를 하려면 또 재원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초를 줄이고 고부가를 늘리기 때문에 투자 전략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이 첨단 고부가로 계속 방향을 틀고 있는 거. 지금 현재 보면 고부가가 한 51%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걸 더 많이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데서 이 촉발제가 주가 상승 촉발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또 기초 소재는 또 기초 소재 나름대로 45억 명의 인구가 쓰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고부가 영업 이익률 예를 들면 10% 15%대보다 훨씬 많은 25%대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마이너스 2.5%에서 25% 올라가는 거 쉽습니다. 오히려. 근데 이제 그런데 구조적으로는 기업이 첨단으로 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첨단으로 가게 되면 린데라든지 듀폰급으로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0.2, 0.3일 때가 정말 박앤세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고부가 산업에 집중을 하려고 이제 전환, 체질 전환을 좀 시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른 해외의 화학 기업들과의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많이 차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전 제 생각에는 미국에 있으면은 흔히들 보면은 그냥 관성이 고부가 산업이다. 그리고 흔히들 보면 이게 기업 설명을 참 잘해요. 미국 기업들이. 롯데케미칼도 이제 요즘에는 그 뭐 웹캐스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한국의 화학 기업들이 대부분 다 방송을 해서 기업 설명을 해서 이렇게 많이 알리질 않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첨단 고부가에 대해서. 그런 것도 많이 고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고쳐지고 두 번째는 이게 고부가가 자수 계속 이제 투자자들 인식이 되면 밸류에이션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정말 예의주시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잘 알려지고 또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가 조금 더 널리 알려지면 또 새롭게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짧게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지금 이제 매출액이 20조 원입니다. 연간 매출이 20조 원인데 고부가 쪽에 보면 한 30에서 40% 정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향후 2030년까지 매출액이 50조를 한다고 보는 거잖아요. 회사에서. 저는 거의 달성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3.8조밖에 안 되는 건 정말 싼 주식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순간 모멘텀이 발생하면 제가 볼 때는 뭐 기초소재에서 나오든 첨단 고부에서 나오든 제가 볼 때는 주가 상승을 크게 바운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롯데케미칼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저희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차홍선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